반가드승의 아빠예요. 지금 할인 중인 보급형 노트북들이 많습니다. 제품 리뷰는 아니고 인강용, 사무용으로 괜찮은 노트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볍게 참고해주세요. 먼저 노트북은 크게 인텔과 라이젠 CPU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젠 CPU를 더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다 라이젠 노트북이죠. 그런데 동급으로 비교해서 인강용, 사무용으로 접근하면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저도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인텔 CPU도 충분합니다. i5를 기준으로 i5-1135G7을 추천하고 10세대 CPU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이젠5를 기준으로 4500U, 5500U, 5600U 모두 추천합니다. 물론 4500U와 같은 구형 노트북은 정가 대비 많이 저렴하지 않다면 그냥 5500U, 5600U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치는 15.6인치가 인강용으로 가장 좋습니다. 휴대용, 사무용이라면 14인치도 좋습니다. 램은 8GB, 용량은 256GB 이렇게 추천합니다. 먼저 11번가 베스트 노트북을 클릭합니다. 제가 보통 노트북 트렌드를 체크할 때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 베스트의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기와 판매만 고려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광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볍게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베스트 카테고리를 절대 신뢰하지는 마세요. 에이수스 프리미엄 케어팩 따위가 1등인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먼저 노트북 초보자들은 이런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죠. 와, 삼성 노트북이 41만원에 윈도우까지 포함되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 볼 필요 없고 스펙 시트만 보면 됩니다. 먼저 윈도우 10 포함은 맞네요. CPU가 셀러론. 제가 추천하는 CPU는 아니지만 사무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램이 4GB, 용량이 128GB. 둘 다 올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둘 다 올리면 가격의 메리트가 사라지죠. 그래서 탈락. 갤럭시북 S도 사무용으로 아주 좋은 노트북이긴 한데 추천하기에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판매되고는 있지만 일단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노트북이 또 나왔습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스펙이 조금 다르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미포함이지만 i3 10세대에 램 8GB, 용량 256GB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CPU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의 네임밸류와 막강한 AES를 고려한다면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휴대성과 디스플레이, 그 외 부가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삼성의 브랜드만 본다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이 제품이 베스트죠. 일단 카드 할인 빼도 50만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할인 신공 다 받으면 50만원 중반. i5-1135G7 램 8GB 제가 추천하는 스펙이고 용량은 512GB로 보급형 치고는 꽤 크네요. 일반 보급형 IPS 디스플레이지만 밝기 300니트로 아주 밝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죠. 아주 좋습니다. 가끔 이런 노트북들도 보입니다. 라이젠 노트북인데 너무 저렴하죠? 잘 보면 3500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500U는 제가 2년 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온 CPU로 지금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요. 제가 리뷰했던 싱크패드 E15 5500U 모델입니다. 무조건 추천하죠. 단 휴대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묵직하고 뚱뚱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부족하죠. 그런데 SK페이 할인 빼고도 60만원 중반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추천해요. 초보자들은 보통 가격을 먼저 봅니다. 최종 혜택가 32만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셀로론 N4020, 램 4GB, 더 볼 것도 없네요. CPU N으로 시작하는 제품은 문서작업 중심의 사용자들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가나 블로그 글 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만 일반적인 사무, 인강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답해 죽을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보통 삼성 LG를 선호하죠. LG 울트라 PC가 좋은 노트북이고 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i3 10세대의 용량 128GB가 52만원이면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라이젠 노트북이 별로 없네요. 이럴 때는 직접 검색하면 됩니다. 5600U를 검색창에 검색해주세요. 5600U를 사용한 노트북이 쭉 나옵니다. 이게 최신 노트북이라서 종류가 많지 않고 할인율도 좋지 않습니다. 5600U 노트북은 패스. 다시 5500U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가성비 좋은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네요.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싱크북은 기본기 튼튼하고 가성비 좋습니다. 그런데 예약 판매라서 패스. 굳이 싱크북을 예약 구매할 필요는 없죠. 레노버 V로 시작하는 노트북들은 레노버 중에서도 더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레노버는 아이디어 패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이상 가성비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리뷰 주제와는 조금 다른 노트북이긴 한데 레노버 플렉스 윈도우 10 포함된 2인원 노트북이고 2인원 노트북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좋은 성능의 노트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인원 노트북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평가합니다. 싱크패드 25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단 휴대성은 별로. 에이수스 스위프트 3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트북이고 스펙도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좋지 않아요. 좋은 노트북이지만 낮은 할인율 때문에 다른 노트북 대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아쉽지만 패스. 비버북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트북이죠. 저렴한 가격대 노트북 중 디자인이 가장 깔끔하다고 평가합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휴대하기 아주 적당한 노트북이죠. 5로 시작하는 노트북들이 15.6인치, 4로 시작하는 노트북이 14인치이고 저는 15.6인치 노트북을 클릭하겠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아요. 카드 신공 없이도 53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5500U에 램 8GB, 용량 256GB, 배터리 용량이 동급 대비 살짝 부족하다는 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HP도 아주 좋아요. 카드 할인 빼고 63만원이니 나쁘지 않죠. 그런데 두께가 19.9mm로 두꺼워요. 요즘 슬림한 게이밍 노트북 두께가 이 정도 나옵니다. HP 보급형 라인과 싱크패드 보급형 라인은 뚱뚱하기로 유명한데 싱크패드보다 더 뚱뚱해요. 몇 미리 차이 느끼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가로 세로 몇 미리 차이는 사람이 느끼기 힘듭니다. 하지만 두께 몇 미리 차이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HP 보급형보다는 싱크패드 E라인이 더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 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딱히 없네요. 저는 이렇게 가볍게 노트북을 체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노트북이 있으면 한 달에 두세 개씩 구매합니다. 저렴한 노트북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